you. Mm-hmm. Mm-hmm. 야, 요루루. 네가 내 닌텐도 만졌냐? 대체 뭘 하는 거? 어? 이게 뭐야? 어, 잠시만요. 아, 방해하지 말고 나가. 아니, 이 귀여운 그림 보면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 귀여운 그림이 아니라 나거든. 버튜버라는 거야. 버튜버? 그래, 버츄얼 유튜버. 나 버튜버로 데뷔했어. 뭐라는 거야? 이 캐릭터가 너라는 거야? 이게 진짜 미쳤나? 진짜 꼰대다 오빠는. 내 귀여운 목소리와 키를 이용해서 버츄얼로 유명해질 거야. 그래? 내가 한번 봐주지. 한번 해봐. 자, 요루루 좀 귀엽죠? 우와, 뭐야? 너 표정 따라하잖아. 입모양 따라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래. 비켜봐. 오빠, 뭐하는 거야? 빨리 비켜. 이거 완전 재밌잖아. 아, 나도 할래. 버텨봐. 오빠 목소리가 왕똥 꼬냥 같아서 안 돼.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이러고 녹화를 하거나 생방송을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생방송으로. 왜 아무도 안 오지? 아무도 안 오잖아. 응? 누가 왔다. 아, 어서 오세요. 뭐야, 완전 노잼. 목소리도 구리고 우와, 컨셉도 없네. 나는 다른 귀여운 버튜버 보러 가야겠음. 빠이. 헐. 야, 너 뭐야?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알바임. 바이바이.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인기 순위를 한번 볼까? 그래도 남자 버튜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한번 들어가 볼까? 목소리도 다들 좋고 다 너무 잘생겼네. 나는 목소리가 구린데 어떻게 해야 인기가 많을 수 있지? 봄토끼 논란? 이게 뭐지? 남자인데 버추얼 아바타로 여자인 척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이게 내 카마? 그래, 나도 여자 아바타를 입으면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뭐야, 완전 귀엽잖아. 새로운 신입 버튜버인가? 우와, 완전 귀여워. 모두 반가워요. 저는 새로 태어난 리카짱 이문이다. 버튜버 세상에서 인기도 많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소원 이문이다. 나 벌써 행복해. 귀여워. 팬들 해야겠어. 오늘부터 매일 놀러 올게. 고마워요. 리카짱은 방송 꺼낼게요. 모두들 안녕. 내가 남자인 건 꿈에도 모르잖아. 내 카메라 속인 게 좀 약심이 찔리긴 하지만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리아야, 발 씻고 손 씻고. 얘가 참. 그럼 다시 방송을 켜볼까? 여러분, 18살 여고생 리카짱 왔죠요. 기다리고 있었다구. 오늘 내가 후원하려고 별사탕 많이 충전해왔어.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투하투 모두 사랑하죠. 기쁘죠. 완전 좋죠.
근데 뭔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약간 말투가 뒤 약간 남자 잼민이가 변조 쓴 느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저는 17살 여고생이라고요! 흥! 제빵! 어? 하나님 이상하다고? 에잉? 여러분! 그렇게 화면이 이상해요?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저 사람만 이상한가 본데? 믿어줄게요. 띵띵. 그래서 X자가. 내 눈. 너무해. 우리 속이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이 도대체 왜? 이 채팅 씨, 이 녀석. 오빠, 그러니까 네크마 같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버튜버라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벌받은 거야. 뭐? 그럼 설마 너가 채팅씨? 어? 리아야, 이건 너 아니야? 아니야.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넌데. 아, 어쩌다 깨. 너 버티면 리카짱이었어? 좀 솔직하게 살아라. 버티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민해가지고 콘텐츠 짜고 캐릭터도 만들고 컨셉도 신중하게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살짝 얹어서 사기나 치려고 하더니 난 진짜 못해 보았다. 맞아, 너가 너무했어.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다니. 이게 다 요루루 때문이야. 요루루, 네 얼굴도 공개시켜 주겠어? 응, 아니야, 네 얼굴 탓이야. 큐큐, 저 요루루 짱 귀엽죠? 큐, 큐.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